그리고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네. 주로 저는 대표님들을 많이 친구예요. 아, 페이스북은 타겟이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저희 나라에 계시는 대표님들도 많고 네. 또 전문의들도 많고 전문가 분들도 많으시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책을 읽다가 제가 좋으면 네. 작가님한테 또 팔로우 신청을 하는 거죠. 네, 그쵸, 예,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분이 책에 쓴 내용과 그 개인적으로 또 올리는 건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그래서 약간의 성공하신 분들의 사례를 제가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그 비혼을 할 때쯤만 해도 네. 굉장히 뭐 그냥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서 네. 하루 적당히 보내고 이랬는데 굉장히 바뀐 게 그 페이스북으로 성공하신 분들 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유명인 그 정말 사업가분들 네. 네. 그런 분들 보고 제가 놀란 게 네. 그분들은 정말 새벽 4시, 5시 일어났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엄청난 자극을 받았어요. 하루도 안 걸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네. 게 아, 이분들은 이 시간에 일어나서 뭘 할까? 혼자 추리한 거죠. 네. 공부하더라고요. 그분들 책 읽고 그다음에 뭐 아니면 뭐 이메일 확인하고 운동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패턴을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80까지 일하고 싶거든요. 네. 천천히.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일하려면 체력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런 패턴이 좀 좋은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제가 페이스북 계시는 분들 통해서 많이 이제 배우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해외에 계시는 파트너분들이 페이스북에서 또 그 사람들도 대표들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구글 기반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도 보시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사장이라면 내가 대표라면 네. 페이스북은 필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이름으로. 네. 네. 우리가 막 페이지 많이 하는데 네, 그쵸, 아시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페이지 효과보다 저는 제 효과가 훨씬 크더라고요. 근데 블로그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온라인에 내가 상품을 올려 있을 때 네. 이 상품에 대한 소개를 인스타나 다른 걸로 하기엔 좀 약간 그렇죠. 제한이 많죠. 네, 제한도 네. 많고 자세한 설명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블로그를 약간 네. 그런 용도로도 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많이 하는 거는 우리가 맨날 핫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 유명한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는 맛집 이런 거요. 네. 그런 거 약간 트렌드에 맞는 거를 할 때는 저는 블로그에다 기록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만 해놔도 해시태그를 타고 들어와서 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네. 제품 소개를 한 다음에는 제일 하단에 우리가 네이버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링크가 또 연동이 돼요. 네. 그래서 제품 소개 다 한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그 링크를 딱 연동해 놓으면 그게 또 인스타에서 홍보가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게 딱 연결이 되니까 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프로모션 행사 네. 또는 뭐 좀 물건을 이게 좀 많이 팔고 싶다 할 때 네. 공구 같은 거를 좀 원할 때는 블로그에다 좀 많이 적는 편이에요. 네. 근데 블로그로 월 10,000,000원 이상의 매출을 내신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그때 이제 네. 사업 초기였는데 네. 그때는 남의 회사 제품에 제가 마스크팩을 판매했어요. 네. 근데 그 제품이 막 이렇게 뜨기 직전이었어요. 제가 할 때가.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제품의 특징이 뭐였냐면 네. 굉장히 빠른 아이템이었는데 목에도 시트지를 붙이고 네. 얼굴도 붙이는 약간 일본에서 만들어 온 그런 제품이었는데 네. 아,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에 많이 연습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팔로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친추도 하고요. 네. 그랬는데 진짜 하루에 막 진짜 몇백만 원 정도가 블로그 그 링크를 눌러서? 아니요, 저희한테 문의로. 아, 옛날에는 뭐 1대1 쪽지 문의 이런 걸로, 예. 예. 그렇게 와가지고, 예. 뭐, 사실 쪽지로 오면 비밀 댓글이라 그러잖아요. 그쵸, 그쵸, 비밀 그쵸. 댓글은 내가 정상가 노출 안 해도 돼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한 박스가 뭐, 예를 들어, 아까 3만원짜리인데, 내가 좀 마진 덜 먹고. 그쵸, 예. 2만원에. 그쵸, 그러면 그쵸. 뭐, 당신이 뭐 3개 산다? 그럼 내가 5만원 줄게.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블로그의 또 장점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공부의 개념인데 네. 지금으로 따지면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진짜 통장에 10,000,000원 넘게 몇 달 꽂혔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네. 그때만 해도 블로그 엄청 열심히 했어요. 네,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취업 그러니까 딱 저희 회사 오면 블로그부터 가르쳤어요. 제가 혼자 다 이걸 못하니까. 네, 그쵸, 그래서 그쵸. 그래서 되게 괜찮았던 시절이 있었죠. 네. 지금은 이제 네. 거의 인스타 공부로 많이 그렇죠. 인스타에도 많이 일어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러 개를 다 하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요. 네. 저는 그래요. 이것만 매일 해도 절대 물건이 안 팔린다는 아니라고 봐요. 블로그만 매일 해도? 아니 블로그 아니라 이 네 개 채널만 네 개 해도. 왜냐하면 네. 이게 쌓이면 노출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파워 블로그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 또 한 번 블로그가 그 약간 악성 블로그처럼 된 적 있어요. 노출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무시하고 전 계속 했어요. 그냥. 근데 제가 뭐 나쁘게 한 건 아니었는데 광고 글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글을 쓰면 제가 그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10위 안에 정도 노출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그거를 좀 해라. 그러니까 아니면 세 페이지 안에 정도, 두 페이지 안에 정도만 들어도 리뷰가 괜찮은 거라 저는 그런 거는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주변 분들에게 많이 이제 SNS 활동을 해라. 이러다가 이제 보면은 그 SNS 잘 돼가지고 이제 뷰티 인플루언서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책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권유를 해서 뷰티 인플루언서 돼가지고 우울증을 극복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아,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저희가 내자매인데, 저희 막내 동생이, 진짜 홈쇼핑에 굉장히 예쁜 모델이었어요. 뷰티 모델이었는데, 이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모델로도 나름 굉장히 수입도 좋았고. 근데 그 동생이 이제 결혼을 딱 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산후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 있으면서 이제 자기가 아이를 혼자 케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제부가 또 이제 운동선수다 보니까, 이 보통 가정처럼 매일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 가면 늦게 오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이제 그런 걸로 자꾸 힘들어 하길래 제가 뭐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 해보는 건 어때? 그리고 이제 걔네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하나를 이제 저희가 만들어줬죠. 그래서 해보라고 했는데 판매가 예쁘니까 예쁜 사람이 딱 물건 들고 이렇게 찍으니까요. 확실히 노출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동생 영상은 뷰티 모델을 했으니까 워낙 잘 찍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똑같은 물건이 있어도 동생한테 더 팔리는 경우가 있고. 그럼 저 입장에서는 내 채널이 하나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았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냥 아이 키운다고 딱 힘들어서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굉장히 밝아졌죠. 그럼 그 우울증을 딱 걸리고 SNS 권유하셨잖아요. 네네. 이때부터 얼마의 시간이 걸렸더니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온 거예요? 동생 같은 경우는 저랑 좀 달랐던 게 이게 자기 거 사이트를 키우기 위해서 광고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노출을 위해서. 인스타 광고도 좀 하고 뭐 그 블로그 광고도 하고 했는데. 얼마 매출인지 저는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동생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부업으로 나쁘지 않았던 거.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사실 40대 넘어서 일해가지고 200, 300 벌기 되게 힘든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집에서 아이 보고 뭐 이러면서 용돈 벌기는 괜찮았던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뷰티 기업의 CEO시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이제 뷰티에 대한 질문들을 몇 가지 드릴 텐데. 일단 화장품을 구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화장품 유통기한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기도 하고 화학약품이라서 이런데 그 화장품의 유통기한 혹은 뭐 개봉 후 사용기한 이런 것도 어떻게 되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올리브영 같은 데서 구매 딱 하잖아요. 이 겉케이스, 속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뜯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3년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보통 이제 법적으로는 유통기한 표기를 한 2년 정도. 어떤 데는 3년도 괜찮은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2년이라는 걸 또 해놓고 그 사실은 집에 보면 이렇게 뜯지 않았는데 괜찮다? 그러면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유통을 위해서 그 정도의 이제 법적인 게 있는 거고, 개봉을 한 상태에서는 사실 제일 좋은 건 6개월 안에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환경에 노출되면서 공기 접촉도 있을 것이고, 산화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성분이 들어간 것 같은 경우는 쉽게 산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좀 배려해서 빨리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화장품이 많다고 요거 쓰다 저거 쓰다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다 쓴 다음에 딴 거 넘어갔으면 하는 걸 좀 권하는 편이고 그 유통기한을 보통 1년까지 그러면 해도 되냐 했는데 본인이 사용해 보셔가지고 큰 무리 없으면 괜찮아요. 그럼 작가님이 파시는 화장품은 보통 유통기한은
저희도 이제 공식적으로 말할 때는 2년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마스크팩은 3년까지 3년. 예, 괜찮아요. 왜냐면 개봉 안 한 상태에서. 네. 네, 그리고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씩 뜯는 거라. 네, 그쵸, 사실은 예, 그리고 쓰고 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이제 유통기한 쪽으로는. 네, 네, 근데 네. 보통 이렇게 좀 크림통 같은 거 네. 또는 이렇게 펌프 에센스 네. 이런 거는 좀 빨리 소진하시는 게 좋고요. 네. 아무래도 세럼하고 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많이 사용하고 기능성 좋은 게 좀 약간 영양력이 좀 더 영양분이 네. 좀 고농축돼서 이렇게 풍부한 게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거는 좀 빨리 소진하시는 게 좋죠. 네. 이제 요즘 마스크팩을 많이 파신다고 하니까 마스크팩 진짜 종류 많잖아요. 네네. 좋은 마스크팩 어떻게 골라요? 아 뭐 저야 지금 제일 좋은 게 제 아, 네, 거라고 하겠죠. 기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어 근데 다 좋아요. 사실 좋은데 네. 저희 거가 좋다라는 거는 아까 말한 거 저는 이제 진정시키는 데 좋다라는 게 메인이고 네. 뭐 비타민에 좋은 미백 마스크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되게 달라요. 모공에 네. 좋은 그런 마스크도 있을 것이고 네. 제품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나와 있는 건 다 좋아요. 근데 그 중에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잘 선택해서 기능성 예, 기능성일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네. 있는데 그러니까 기능성이 아니어도 좋은 화장품 많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본인한테 맞는 거 사실 보면 제일 좋은 게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거. 아.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간 건조해요. 아, 그래요? 예. 네. 이렇게 피부 네. 상태가 네. 지성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건조할 때는 보습력이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네. 그럼 보습 관련된 마스크팩 쓰고 네. 뭐 크림, 로션이나 이런 거 네. 발라주시면 되는 거. 뭐 선크림 바르시고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저도 근데 이제 화장품 안 바르는 게 뭔가 바르면은 뭔가 나고 이렇거든요. 아 그거는 그게 뭐 어떤 특정 브랜드가 아니고 네네. 이게 보풀복으로 걸리니까 네. 아 이거 날 바에는 그냥 바르지 말자라고 해서 그냥 저는 안 바르거든요. 사실 성분에 대한 트러블이나 알러지가 있긴 있어요. 사람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뭐가 난다는 건 안 맞는 거가 맞아요. 그럴 경우는 안 바르시는 게 낫죠. 예. 그러니까 아깝다고 사용하시고 그러면 안 되고요. 예. 그거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화장품을 샀는데 네.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보통 네. 패치 테스트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팔 안쪽이라든지 네. 손목 안쪽 네. 귀 뒷부분 이렇게 네. 살짝 발라보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안 난다 그럼 알러지 반응이 없는 거. 네. 발라고 몇 분 지나야지 알 수 있어요? 이걸? 보통은 2, 3분 내에 금방 일어나요. 아, 네, 아. 반응이 있으면. 아, 조금 뭐 붉어지면 있는 네, 바로 올라오거나 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뭐 24시간 정도를 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안 좋은 성분이 아니라 자기하고 안 맞는 성분이 네. 딱 있을 경우는 저도 가렵고 이럴 때가 있으니까 아마 바로 느끼실 거예요. 아. 우리 알러지 음식 먹듯이. 네네. 이제 브랜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화장품이.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내가 특정 선호하는 브랜드의 네. 제품을 쭉 맞춰서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네. 뭐 A사에서는 이거, 네. A사에서는 이거 추천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막 섞어서 쓰는 게 더 좋은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그 네. 다른 건 다 상관없어요. 따로 네. 써도 돼요. 네. 뭐 클렌징, 토너, 네. 뭐 아이크림 이런 건 따로 써도 되는데. 네. 네. 에센스 세럼류하고요. 네. 크림류는 이왕이면 같이 쓰는 게 아, 좋아요. 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두 제품이 가장 네. 어떻게 보면 이 피부 관리할 때 하이라이트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영양력을 네. 많이 주니까 네. 영양분을 많이 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럴 때 이 두 가지 같은 경우 같은 제품을 쓰는 게 좀 더 나으냐면 아무래도 제품 만드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네. 그 두 가지에다 신경을 많이 쓰고 네. 같은 라인을 써야지만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되게 좋게끔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정도는 같은 회사 쓰고요. 네. 뭐 넥크림, 뭐 선크림 이런 네. 거는 다르게 단품 쓰셔도 돼요. 큰 트러블만 안 나면요. 요즘 앱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성분하고 성분 전성분 이렇게 넣었을 때 네. 트러블 나지 않은 성분 정도면 뭐 충분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스마트 이제 온라인으로 네. 화장품을 이제 팔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나도 온라인에 뭘 팔고 싶은데 네. 뭘 팔아야 될지 고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화장품이 특별히 좋은 이유. 제가 봤을 때 좋은 거는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저희 거래처에 있는 오프라인 업을 하고 계시는 네. 분들 상대로 먼저 네. 이걸 얘기를 했지만 네. 의외로 저한테 다른 업종에 계시면서 네. 화장품 팔고 싶다고 연락이 온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만드신 분도 계시고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가장 추천했던 건 딱 하나예요. 네. 다른 거는 그러니까 패션이라든지 액세서리 이런 네. 데를 제가 컨설팅 해보니까 네.
그 상품이 나오면 계속 업로드를 해줘요. 맞아요. 사진도 상, 계속 찍어야 되고. 네, 사진 찍고 네. 상세 페이지 막 업로드하고. 모델도 써야 되고. 네, 그리고 이 작업이 은근히 힘들어요. 맞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너무 일이 많아요. 네. 근데 화장품은 한번 올려놓으면 특별하게 리뉴얼이 되지 않은 이상은 네. 그리고 그 제품이 단종되지 않은 이상은 네. 누구나 그냥 그 하나 만들어놓은 걸로 꾸준히 판매가 되니까 네. 저는 그게 엄청난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판다할 땐 제가 가볍게 교육을 좀 시켜드리고 네. 소비자 상담이 왔을 때 또 그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걸 응대에 알려드렸더니 잘하시더라고요, 되게. 예. 왜냐면 여자들은 누구나 쓰는 거잖아, 또. 가장 이제 팔기 쉽다는 말씀이시죠, 결국에. 그러니까 판매가 좀 어떻게 보면 접근 네. 아까 말한 걸 그 접근성이 좀 더 수월하다. 예, 수월하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다들 힘든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시대가 SNS뿐만 아니라 라이브까지 너무나 좋은 시대잖아요. 핸드폰 하나로 온라인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장에 있어서 막 장사 안 된다 이렇게 막 굴머리 썩지 마시고 네. 조금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온라인에서 제일 또 잘 팔리는 게 먹거리입니다. 식당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 식당 분들도 뭔가의 아이템을 좀 내가 소분화해서 그러니까 밀키트라는 게 왜 유행하겠어요. 네, 네, 네. 이제 그런 것처럼 네. 소비자들이 좀 뭔가를 원하는 걸 니즈를 좀 잘 분석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지고 아이템을 단품이라도 네. 뭐 온라인에 이렇게 네.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된다 정착이 좀 되면 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네. 브랜드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홍보 효과를 좀 같이 보면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의 온라인은 절대 제가 봤을 때 사라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더 확산되죠. 네. 그 시기 봤을 때 좀 더 안정적인 매출로 더 잘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페이스북과 마스크팩을 팔아보고 싶다 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죠. 연락하면은 바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자격 최대한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자격 특별히 없고요. 네. 저희 뭐 온라인 뭘 지금 스마트 스토어만 만들어서 하신다 네. 하면 제가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매해 주신다면 너무 대환영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이제 CEO 네. 이수진 작가님, 네. 네. 그래서 뷰티 라이프스타일 판다의 저자 이수진 작가님을 모시고. 우리 화장품과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